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오락에서 가스기능장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2년도, 그죠? 2022년도 배오락 가스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서는 우리가 가스기능장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망이 있는가? 어떠한 전망이 있는가? 그죠? 사실은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응시 조건. 가스 기능장을 우리가 시험을 치려고 하면 자격 요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스 기능장은 필기 시험은 우리가 어떠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치고 2차 문제에서는, 그죠? 실기 문제에서는 필기하고 실기, 그와 같은 시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 방법은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죠?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뭐 어떠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가. 이 유체역학은 필기 시험에서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죠? 공부를 할때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가스기능장에 합격을 할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보면 배우락의 합격 전략이 되는데,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죠? 제가 해야 될, 여러분들께 해야 될그 같은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락의 합격 전략은 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망, 가스기능장이 하는 일은 뭐 어떠한 일을 하는가? 가스의 종류 및 용기, 그죠? 가스 종류라고 하면 상태에 따라서 구별할 때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라고 분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가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용기의 규격, 그죠? 킬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용기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가스 취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그죠? 가스 저장, 판매, 그 다음에 공급을 할때 어떠한 안전사항을 주의를 해 주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기본적인 지식,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공정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가스 기능자의 지도 감독 현장 훈련. 여기서 가스 기능자라고 하면 가스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가스 기능장이다라고 하면 가스 경영층과 생산 계층의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주는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죠?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스 기능장은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가스 기능장의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어떠한 곳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는가? 취업 분야가, 그죠?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취업 분야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취업 분야의 다양성.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 교사로 우리가 첫 번째로 훈련 교사로 여러분께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제조업체라든지, 그죠? 고압가스 저장업체라든지. 그러니까 고압가스 제조업체라고 하면 새로운 가스, 그죠? 고압가스를 만들어내는 업체, 그 다음에 만들어내었던 이와 같은 가스를 우리가 저장하는 업체, 그죠? 이 저장해놓은 이와 같은 가스를 용기에 담아서 우리가 판매하는 업체, 그 다음에 각각의 도시가스 사업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스 설비 시공업체, 가스 설비 시공업체라고 하면 가스 배관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스 보일러 제조 및 사용업체, 고압가스 관련 업체, 그 다음에 용기 제조업체, 용기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회사, 그죠? 냉동기계 제조업체, 냉동기계, 냉동에 관련되어 있는 기계를 우리가 제조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정유업체, 기름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분야로 취업 분야가 이 전부 다 우리가 가스를 취급하기 위해서, 그죠?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그와 같은 내용들의 업체 속으로
우리가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망 같은 경우에는 과학가스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 제조업소, 그죠? 냉동 기계 제조업체 등의 전국의 과학가스 관련 업체로 진출할 수가 있다. 자, 대한민국에서 그죠? 이와 같은 전국의 과학가스 관련 업체로 진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최근에는 우리가 국민 생활 수준도 우리가 향상이 되어 있고, 그죠? 산업의 발달로 연료용 및 산업 용기가 산업용 가스의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가스 시설의 복잡, 그죠? 가스 시설의 복잡. 그 다음에 다양화됨에 따라서, 그죠? 다양화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스 시설이 굉장히 복잡화되어 있고, 그죠? 다양화됨에 따라서 가스 사고 건수가, 결국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가스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죠? 관련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가스의 전반적인 지식과, 그죠? 경험을 쌓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근무를 해 주어서, 그죠? 안전사고, 를 우리가 예방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복,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그죠?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그죠?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공업 직렬의 가스 안전 분야 채용 계급이, 그죠? 8, 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 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5%, 그죠? 5%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응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가스기능장을 시험을 치려고 하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첫째로 산업기사 취득 후, 그죠? 산업기사 취득 후 기능대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스기능장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5년이 있어야 되겠다. 아,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라고 하면,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라고 하면, 산업기사 등급이다라고 하면 이상, 그죠? 기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그죠? 그 다음 다른 기사의 종류들을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5년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그죠? 실무 경력 몇 년을 필요로 하는가? 7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산업기사 자격증도 없고 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경우에는, 그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 경력 9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가스기능장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도 우리가 가스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번까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부 여기에 주어져 있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한해서 그렇다. 그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한해서, 그죠?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스 기능장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과목은 어떠한 과목이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기능장에서는, 그죠? 문제가, 6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정확한 과목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업 경영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공업 경영은 딱 다섯 문제로 픽서되어 있습니다. 다섯 문제. 공업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다섯 문제로 이렇게 픽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가스 이론하고 가스 제조 및 설비,
가스 관련 법규, LPG, 도시가스, 기타 과학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에서 우리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까? 그죠? 55문제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는 우리가 60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60문제 중에서 우리가 60점이다라고 하면 이 과락이라고 하는 과목은 없어요. 그렇죠? 6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을 맞추면 우리가 합격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객관식으로 사지 태기령입니다. 그죠? 사지 태기령.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다. 출제 문항 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은 우리가 60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검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그죠? 60점 이상이면 우리가 1차에서는 우리가 합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 그죠? 강의할 때 이 별표를 하라고 합니다. 별표를 하라고 합니다. 별표. 이러한 별표를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별표한 내용은 뭐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별표한 내용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의 우리가 시험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가지고 강의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제가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 이 별표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 두 번을 시험을 치게 되면 꼭 한 번은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락의 합격 전략이 됩니다. 그죠? 실제 사진과, 그죠? 실제 사진과, 그죠? 그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과학가스 안전관리법, 즉 다시 말해서 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우리가 도시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LPG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일반 과학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다방면으로 가스 안전관리법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기 쉽도록 해설해 놓은 것이 가스 기능장 교재입니다. 가스 기능장 교재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들은 그대로 발췌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죠?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서 탑재를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여러분께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면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 되는데요.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그 둘레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도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죠? 거기 주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강의에서 설명을 해놓았다.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 이것은 우리가 시간 전략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해답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4번이 해답이 된다라고 하면 자, 문제를 읽었을 때 답이 4번으로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자체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꼽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꼽표 처리. 그러면 2번 문제는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2번 문제를 그대로 살려두어야 되겠죠. 그러면 3번 문제가 나왔을 때 아하, 이 3번 문제는 내가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맞춰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진하게 꼽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꼽표 해놓은 것은 우리가 보지 말고
꼽혀하지 않는 문제들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도 이제 아는 문제가 조금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볼 때도, 자, 여기에서 내가 4번 문제는 두 번째 볼 때 첫 번째는 몰랐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4번 문제 알겠더라. 자, 이렇게 꼽표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대로 그대로 뭡니까?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스 기능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과가, 그죠? 과가 상당히 유리하게 뭡니까? 시험을 응시를 잘 볼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이다라고 본다면, 그죠? 가스 기능장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죠? 제가 강의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초보자, 그죠? 초보자. 여기에 가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더라도, 그죠? 아무런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스 기능장 시험은 무난하게 1차 시험은 합격을 하시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지만은요, 결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스 기능장까지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배우락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죠? 자격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리에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법적으로 나라에서, 그죠? 어떠한 규모, 어떠한 가스 저장, 그죠? 어떠한 가스 판매, 이와 같은 경우에, 그죠? 판매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업체 또는 도시가스 업체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쌓아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법적으로 선임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자격을 취득을 하셔서 소정의 장소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가스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